올림푸스 루세라 CV260 시리즈입니다. 요즘 최신형이 290이거든요. 그 건강검진 받으면 290 시리즈, 이거 200, 여기부터는 220V입니다. 그래서, 우리가 보면은 이런 내시경들 상당히 비쌉니다. 스코프 하나 몇천만이 넘고요. 이런 거 하면은 기본 신품 사시면 억대가 넘습니다. 이거 요즘 뭐, 그 일회용으로 된 스코프 이비인후과에서 한번 쓰고 버리는 것들이거든. 그런 거 갖고 동물형 내시경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건지 보세요. 암만 일회용을 계속 재사용 쓰신다 해도 이런 스코프의 내구성과 영상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아시는 분들 내시경 쓰셔야 되고, 가급적이면 이제 얇은 스코프, 어차피 우리는 위 꺼내는 스코프니까 얇은 거를 쓰시는데, 얇은 거 굳이 안 써도 되죠. 여기 이제 이 260에 붙은 Q시리즈가 붙는데, 뭐 H시리즈도 맞습니다. 저기 피그테일만 맞으면 정말 놀라운 영상이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90%가 올림푸스예요. 올림푸스만 팔려요. 외국이나 이런 데는 많은 걸 팔리는데,